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한 명이 실종됐는데 그 시신이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 안에서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가 있는데 이 살해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조금 전 국내에서 검거됐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전말과 진실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